자세히 보면 되게 통통 튀시거든요. 학창시절에는 더 했으면 더 하셨지 덜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이제 꼭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 없이 자유롭게 많이 즐기셨을 것 같아요. 형이 연기할 때 고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확고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학창 시절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지 않았을까? 10년만에 깨어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적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길 것 같은. 누나가 원래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13년 후에 깨어나도 되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길 것 같아요. 먼저 다가올 것 같고. 그래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막 한탄하고 막 울고 그러기보다는 저렇게 실제 그 인물처럼 그렇게 좀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들어서 섞을 순 없나요? 하나, 둘, 셋. 예전에는 막 나를 이렇게 웃게 해주는 남자가 좋았어요.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남자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웃게 해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상형을 그렸습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 같은 애틋하지만 코믹한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한국 드라마는 코코아에서 코코아지 나우!